너네들 천재후손이라고 들어봤어? 요즘 많이 쓰는 천재후손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빠르게 알려줄게. 일단 천재후손이는 말 그대로 천재 플러스 후손인을 뜻하는데, 후손이는 뭐 후소라는 뜻이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람이겠지? 거기에 천재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날 천재라고 봐줘라고 호소한 사람을 천재후손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지올팡 영상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해당 영상 댓글에 천재후손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천재후손이는 어떻게 생겨난 건지에 대해 알아보니까, 이게 요즘 바이럴 광고가 너무 과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커뮤니티에 이 친구는 바이럴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바이럴로 호소하는 천재후손인 등 호소인이다 라는 느낌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지올팍 이전에 쇼미텐의 태보 때도 이런 호소인 키워드가 나온 적이 있거든. 꽤나 흥행했던 웰컴 노래에서 태보가 가성을 넣어 소울 있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또한 편집으로 태보를 밀어주는 방식이고, 생전 처음 보는 태보를 안 좋게 보게 되고 예술가 호소인이라면서 비꼬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렇게 지올팍이나 태보 등 갑자기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이 어떠한 바이럴이나 편집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시선보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런 땡땡 호소인이라는 밈까지 생겨나게 된것 같아. 다들 나보고 시바균이라고 하던데, 그럼 나 캥거루 호소인인가?